아니요, 대하성 사정이 위급하오. 아버님과 큰애수께서 어디까지 오셨어? 대하성은 사성을 살피러 우리가 먼저 왔다. 여기부터 벗어나자. 멈추어라. 대야 성주, 네 비록 적장이지만 기계가 장하구나. 과연 김춘추의 사이다구나.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신라의 장사를 욕보이지 마라. 백제잔적에게 대야성과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분통할 뿐이다. 너의 충정이 아내의 목숨보다 중한 것이냐? 내 아버님의 명성을 더럽히지 마시오! 제야 성주와 백성들은 백제 잔적들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오! 부인! 어쩔! 부인! 신라 충신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십시오. 성주 같은 분을 지갑이로 모셨으니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 미승에서 못하느냐, 저승에서 다시 뵙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인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소.